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에고 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7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드렸고, 선한 목자들이 돌보는 양의 특징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들 첫 번째, 양은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빠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진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혼자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넘어지게 되면 혼자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산다, 자기밖에 모른다, 마치 우리와 같아요. 오로지 나만, 오로지 나만. 세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무조건 직진만 한다.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 직진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양의 특징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양의 특징들은 다양하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는데, 아 그래, 양이 이런 특징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상을 하나 만났어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구덩이에서 꺼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양의 특징, 천방지축이에요.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그러다 결국 세 번째, 기껏 구덩이에서 꺼내줬더니 그렇게 날뛰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을 때도 있고, 혹여나 잠깐 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라고 하고 나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덕분에 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저 영상에서 본 한 마리의 양처럼 그냥 건져뒀더니 다시 이리저리 날뛰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꺼내주세요. 여러분, 저 영상에서 봤을 때 다시 저 양 꺼내줄까요? 안 꺼내줄까요? 꺼내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다시 꺼내주시고 용서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속죄제사를 통한 관계 회복의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속죄일회를 통한 관계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고의적인 죄.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해서 죄를 짓는 거, 모르고 짓는 죄들, 이걸 비고의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고의적인 죄 말고 고의적인 죄, 제가 옆에다가 약간의 고의성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 난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제사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했어요. 이걸 용서 가능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왜 용서가 가능하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그러나 민수기 16장, 출애굽기 15장,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곧바로 죽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속죄제사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악행, 아는데도 일부러 막 죄를 짓는 것과 그리고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가? 레위기 16장에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그달 10일 7월 10일을 히브리어는 욤키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욤키푸르는 속죄일이라고 다시 번역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부정의 문제들이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날, 리셋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 정결 예식이 끝나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해지리라, 더 이상 너희들을 죄인이라 이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있는 이 정결 예식의 절차가 뭐냐? 우선 레위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이 속죄일을 진행하려면 누가 먼저 필요하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아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에 화려한 복장을 입고 평상시에 다니는데 속죄일만큼은 모든 것을 흰 세마포로 완전히 바꾸어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모든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게다가 물로 씻어야 된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좀 제발 씻겨주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속죄일 정결 절차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죄 저부터 좀 깨끗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제사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해지는 일이 레위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 이 16장 5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중에 수염소 두 마리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수염소 두 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먼저 우선은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사 먼저 드린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수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성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는 부정해지거든요. 그 제단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그걸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온전히 깨끗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수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한 마리는 제단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한 마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16장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론이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 성소를 정결하는 예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살아있는 한 염소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안수기도 하나? 뭐 이 염소가 질병이 있어서 치유해 주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안수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여기 이 염소 위에 모든 것을 전가하오니 이 염소를 받아주시고 이 생제물을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즉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남아있는 한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있잖아요. 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를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광야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광야로 보내는 것인가?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광야로 보내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부정의 문제를 다 짊어지우게 하고 그를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게 되면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이 죄와 부정의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이 두 번째 예식이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두 마리 염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짐을 지고 광야로 가서 내보내졌던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하르몬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르몬타 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하르몬타 산이 어디 있냐면 저렇게 벌판에 완전 광야의 한 산을 의미합니다. 저기 가려면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우선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한 3, 40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해발 높은 곳에 있으니까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산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집차를 타고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차를 갈아타고 한 3시간, 4시간 계속 올라갔거든요. 덜컹덜컹 거리는데요 진짜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오래 가야만 해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움직여 차를 타고 이동하겠지만 예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결국 도보로만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상을 꼬박 걸어가야 됐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먼 광야에 아무것도 인적도 없고 이렇게 그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곳에 그 염소를 보내게 됐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여러분들 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내면서 저렇게 광야에 나가게 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 유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냐면 악한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저 광야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우리의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죄로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지었던 일련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들을 다 이 염소에게 담당하게 해서 원래 이게 있어야 될 죄악의 장소 유대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22절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런데 저기서 놓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광야에서 염소를 놓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놓을까요? 저 절벽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와 부정이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셋,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유대력 7월하고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력 7월하고 10일,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몇 월 달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언제가 새해입니까? 1월 달이 새해이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유대인들 달력으로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지난 상태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예식이 바로 속죄일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부정의 문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이런 모든 것들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올 한 해 나와 함께 새로운 은혜의 해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임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에 지었던 죄의 문제에 막 짓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야, 난 너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깊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속죄일에 대한 예식을 명령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력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열흘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이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을 보내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때 나 때문에 서운했지 미안해 날 용서해줘. 다른 사람도 찾아가서 미안해 날 용서해줘. 요걸 추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추바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되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관계가 괜찮았는데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죄악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이 추바라는 기간이에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도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절정이 도달했을 때 유대력 7월 10일 아론은 이 속죄일 제사의식을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하여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그 염소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리셋,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들이 이 속죄일 예식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진다, 정결하게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을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싫어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고의적인 죄든 비고의적인 죄든 용서 가능한 죄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든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세요.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16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리셋,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속죄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속죄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죄일 예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려 주세요. 우리는 과거를 막 자꾸 기억하고 들춰내고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인생 살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이 속죄일 예식을 통하여서 깔끔하게 그냥 없애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레위기 16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십자가 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두 마리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가 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 했는데 그로 인해 부정해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얼룩진 그 더러운 죄들, 우리의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개 숙여 그냥 그만 말해,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냈던 두 번째 염소 역할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함께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염소가 하나는 정결 예식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구약적 방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대로와 성경적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욤키푸르, 올해 욤키푸르가 유대 달력으로 언제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언제냐면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비행기 티켓 예약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가서 속죄일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매년 날아가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부정의 문제를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결함이 찾아와요. 깨끗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생각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더럭을 광야로 내보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1998년 12월 28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터닝포인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국세청 건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회심이라는 사건을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해서 교회도 갔고 제가 싫으면 안 가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98년 12월 28일 이후로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도 공부도 하고 다 했지만 형편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신학교를 왜 갔는가? 어렸을 때 서운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 때문에 사실 신학교에 간 거지 괜찮은 인생이었나? 믿음이 있어서 그랬나?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 12월 28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제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를 다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 예담이가 제 아들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인 같은 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들이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서해주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좋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득실득실한 마음들, 악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자꾸 예수님으로 인해 몰아내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어디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느냐? 제 대신 예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자꾸 사라져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하기에 많이 변했다. 그게 다 누구 덕이냐? 예수님의 은혜 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싸워주시자 제 안에 있는 악과 부정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너희들은 매년마다 염소 두 마리 가지고 하나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는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매 순간 해야 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죄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 죄와 부정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보다는 다음 달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속죄일 제사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염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모든 악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깨끗함을 선물해 주세요. 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죄와는 멀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저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 예배가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 예배 때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구약시대로 살려면 여러분 속죄를 지키셔야 돼요. 매년 예루살렘 가셔서 욤키푸를 지키셔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몰아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와 부정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도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떠나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죄와 악의 문제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악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방치해두면 큰일 납니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안에 이 죄와 악이 떠나가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악, 아사셀을 위하여 보냈던, 광야로 보냈던 그 염소의 역할을 담당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는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속죄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개할 일은 없습니까? 용서 구할 일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키푸르라고 하는 그 절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부흥회 이제 2박 3일 동안 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고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시고 추바 원래 상태로 자꾸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잘못된 것들 자꾸 되돌려 놓으려는 그 은혜, 그리고 나서 딱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거기다 그렇게 쓰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쓰세요. 지금 답이 그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의 문제들 몰아내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죄와 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와 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와 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와 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주님, 왕이 되어 살아주옵소서. 내 안에 하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싸워 이겨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성숙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까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싶은, 악의 자리로 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함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죄악의 찌꺼기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쯤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보내지는 그 죄악의 부정의 구조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죄악의 찌꺼기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공회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서 말씀에 불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부흥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 있도록 인도해주옵시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죄와 부정과 탐욕으로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부정과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끗함이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정결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부흥회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비록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내일 저녁까지 하나님 간절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동안 7번의 시간 동안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속죄일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